5월 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폭성탈출 새로운 시대 웨타FX 제작진의 세 분 그리고 특별한 게스트분들 모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ric Winquist, the visual effects supervisor for Kingdom of the Planet of the Apes. 웨타FX에서 시니어 페이셜 모델러로 일하고 있는 김승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타FX의 모션 캡처 트래커로 일하고 있는 순세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텍스트의 진종현 슈퍼바이저고요. 최발성 슈퍼바이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토크 주제는 나의 꿈은 땡땡이었다입니다. 먼저 우리 에릭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s in early high school, I thought I was going to be a graphic designer. The Abyss came out, Terminator 2 came out, and it set a fire in my mind. I decided then this is what I wanted to do for a living. 반지 제왕 2편을 봤어요. 이런 걸 대체 어떻게 만들었지? 외타에 가서 나는 정말 돈을 안 받아도 일을 하고 싶다. 아바타 2를 제작한다는데 언제 하나 그러고 있다가 지원을 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해본 거를 하고 싶다 했었는데 그때부터 모션 트래킹을 시작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수님께서 웨타에서 자리가 난다 추천서 서브트에 써줄 테니까 지원을 해봐라 해서 이렇게 됐어요. 반지의 제왕을 보고 그때부터 꿈꾸게 됐고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알게 된 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였고 끝나고 나서 올라가는 어떤 엔디 크레딧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 어떤 그런 뿌듯함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좋은 작업자들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 새로운 시대 그 뒤에는 우리가 있었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o for this film, I started. I was approached about it in 2019, but didn't actually start to prep on it until mid 2022. We started shooting, and then that shoot carried us across the holidays into February of 2023, and so that was our shoot period in Australia. So much of the film is photographed live action in location. And so from February, that's around the time when January, February of 23 is when we started building our assets, our characters, starting to work on our environment things, knowing what kind of things we were going to need to build for the film. And then that carried us through until last week we delivered. 확실히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고 그 표정이라든지 이런 질감들이 더 놀라운 경지까지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전에 시리즈들도 너무 재밌게 봤고 기술적인 어떤 완성도를 항상 놀랐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연기하는 것도 연기하는 거지만 이 상황 자체를 이 씬을 구성하는 뭐 라이팅에서부터 레이아웃까지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녹아있어서 실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유인원이 스크린 안에서 뛰어놀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동기화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너무 궁금한 진짜 너무 보고 싶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들을 적어주셨고 저희가 좀 이렇게 합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신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the actors provide us with everything because that's our blueprint. They are the soul of the character. You know, the animator essentially is a translator for what they did and making sure that our ape sells that same storytelling, the same emotion.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그 회사에 대한 리서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에 지원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인터뷰를 그 회사에 맞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를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준비 많이 해가지고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하고 경력이 없으니까 당장 그 프로덕션에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ell, obviously, I hope that you all come to see the film because there's so much in store. It's such a fun adventure. You'll be on the edge of your seat for 2.5 hours. 2 hours 20 minutes. 넓은 화면에 빨리 돌리기 없이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극장에서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뒤바뀐 종의 운명. Together, you will die. No, together, strong.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 5월 8일 IMAX 극장 대개봉.